진짜 맛있게 하세요. 저희 술 달라고 했죠, 술. 술!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문을 못 받았어요. 뭘로 드릴까요? 테슬라. 테슬라, 네. 아, 테슬라라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에 대한 글 썼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엄청 많이 공유되긴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아, 지금 페이스북 돼요? 네. 찾았어, 신주머 했더니 무슨 성공연구소인가? 네. 그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2015년인가 네. 마지막 그래갖고 아, 안 하는구나, 지금. 내술 내가 만들어 이렇게 허영마을백님 사위란 내 친구 두 분하고 넷이 술을 먹어. 아니 그렇게 좀 유명해진 거 싫어서 막 다 기사를 보고 했는데 또 그래도 용왕이가 이렇게 말부터 그래도 한 방에 네. 다 한다고 고맙더라고. 아, 세무사님한테도 은혜도 갚아야 될 것도 있고 오는 애가 있어 나한테. 누구한테 다 나한테 모든 애가 있어. 이거 저죠? 그 세무사. 네. 용왕이한테 네. 어쩐지 여기가 자기를 소개시켜 줄 때 뭐라 그랬냐면 아 형님도 귀인이고 한데 여기 어린 네. 젊은 귀인이라고 제가 이제 만났을 때 아 진짜 놀랬지. 아 어떻게 서른 살인데 10년 동안 아 보통 서른 살은 지 돈 10원도 못 버는 인간들도 있어. 맨날 부모님한테 용돈 얻어주고 근데 나이 서른 전에 별의별 걸 다 해봤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좋은 거 취직하셨네요. 네. 네, 잘 챙겨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 얼굴도 비추셨어요? 네, 몇 번. 기본 화면에는 목소리만 나와. 근데 이제 얼굴 나온 걸 못 본 사람들은 댓글에 막 달아. 막, 아, 보이스는 왜 얼굴 안 보여줘요? 궁금해요. 막 이러면서. 예전부터 찾아보면 다 있는데. 대박. MCN 회사 가지고 있던 미디어라고. 대표님들. 아 근데 주력이 아니 틱톡이 이거 틱톡은 이게 돼야지 내가 틱톡하고 뭐하겠니. 아니 뭐 아까 그 작가 그 회사는 혼자 회사 만들겠다는 거 아직도 같이 또 너면 같이 하는 아 일단은 저 혼자고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여태까지 경험으로 2, 30억에는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역시 한우물을 파는 게 진짜 맞구나 이거는. 근데 저는 작가로서 한우물을 팠으면 더 좋은 걸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출판 두 번째 책 이런 것들 나도 난 그것도 웃기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조사만 했는데 내 권이 다 어떤 하루를 시작해 뭐 어떤 하루의 글쓰기 뭐 어떤 하루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아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한 권만 딱 내는데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낸 거구나. 그리고 제 책이 태국에서도 1등을 하고 동남아에서도 했어요. 네. 근데 외국에 대한 인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 자잘한 돈으로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노술이라 그래 노술 인정하는 거지. 그런 가게 관리하면 로스가 날 수밖에 없어. 네. 지금 똑같은 얘기야. 내가 만약 사업을 하는데 대행자를 갖다 두면 뭐라도 하겠지. 밥이라도 그렇죠. 뭐 팔밥 보빈카드로 먹고 뭐래뭐래 하겠지. 그렇죠. 그거 근데 다 잡아낼 수 없었냐. 아 매출이 얼마 정도는 네가 알아서 써. 나 속으로 그래 그랬으니까. 분유치 없으시던가? 난 오늘 찍은 영상 이런 거 정말 20대, 30대까지도 20, 30대 정도는 보고 진짜 반성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나이 30인데 아 주변에 30 그지같이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뭐 집에서 꼭 박혀갖고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좀 밥 쳐먹으면서 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30이 여기는 20살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자기 앞길을 이렇게 탄탄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보고도 근데 이걸 보고 안 되는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뭐 또 뭐 금수정하고다 뭐 또 뭐 운이 좋아하나 이러고 끝나 아무 동기부여를 안 받아. 왜냐면 나도 사실 그랬거든. 나도 20대 후반 30대 후반에 내가 막 주식을 배고프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 주식을 돈 받을 때 얘가 있었어. 새끼는 아니지만 형인데 그때 차라리 아카디아라는 차가 있었어. 아카디아 세계 최고의 품격을 목표로 아카디아. 알아. 요즘으로 치면 에코스위치. 저거는 현금으로 3천원인가 4천원으로 딱 뽑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 가크레인저 같은 거네. 내 눈으로 봤는데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때 결심을 했어. 아, 주식해야지. 주식으로 저런 차를 뽑는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것도 주식으로 이한번 하는 거지. 진짜 좋은 동기부여지, 동년배들. 근데 왜 SNS를 다 지우셨다고요? 사람들한테 관심 안 받으려고. 관심 안 받고 자유롭고 싶었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연예인 처 걸린다고 항상 그러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근데 길 가면 하루에 몇 명씩은 꼬가를 하고 알려질수록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유명해지고 싶고 관심 받고 싶었는데 5년 동안 잠수 안 타고 네. 계속 강의하고 뭐 이렇게 좀 활동했으면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나왔을 수도 있어. 네, 정치는 절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더 큰 기대를 하고 이분은 사실은 하루에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자요. 불면증도 심하고 옛날에는 일하려고 억지로 했던 거고요. 그게 습관이 됐는지 뭐였는지 모르는데 한순간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스스로 존경하는데 제 과거를 20대 초반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요즘은 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의 시간을 살려고 그러고 힘드니까 이제 사람 뽑으려고 그러고 그걸 인정하면 돼. 지금은 시간이 돈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혼자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변 전문가들 사는 건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 내가 나태해졌으라는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저는 하루에 솔직히 일을 한두 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책 읽는 시간에 제 시간을 많이 갖고 근데 뭐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에 대한 저는 화를 안 내요. 화나 욕하지 않고 저는 몇 년 동안 화내본 적도 없는데 제 스스로한테만 화내요. 네, 나이 50 먹고도 화 엄청 내는데 20대의 방황 끝났으니까 그런 생각도 약간 바꾸는 게 좋아. 나 어떤 비유를 하고 싶냐면 뭐 여기보다는 늦었지만 나 29, 30에 돈을 100억 정도 벌었단 말이야. 나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살다 왔다.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면 캐나다 가서 2년 살다 얼마 했어. 돌아와서도 바로 막 돈 벌 필요도 없어. 돈 얼마 많이 잖아. 세무사 공부나야죠. 그런 것도 1년 만에 세무사에 가서 좀 따고 세무사 사무실 내서도 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돈 10억 안 가져도 돼. 왜? 나는 내가 투자해서 계속 돈을 버니까 아까 딱 말한 그거야. 돈으로 내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세무사 여직원을 뽑으면 나는 주식하고 나머지는 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다시 후회하는 건 그때 그 자만심. 내가 언제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어. 아, 나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일 안 하고 그냥 캐나다로 갔다 오지. 고급이 한 3, 4년인데 그 3, 4년 동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주식을 계속 했으면 이게 연속성사고 공이 하나 더 붙었어. 그러니까 그때가 장이 진짜 좋을 때야. 근데 살다 보면 본인 생각처럼 다 벌리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가 후회가 돼. 아씨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뭐 몇백억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너무 방심했어. 그러니까 내가 딱 조언을 해준 게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줄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장수 타고 막 이러면 나중에 후회해. 만약에 5년 동안 아까 그랬잖아 SNS 그때는 출판사에서 책도 안 내줬을 때잖아. 네. 근데 지금 SNS 따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본인이 페이스북 계속하고 인스타하고 만약 유튜브까지 했다 누가 알아 200만, 300만 유튜버가 됐을지. 그러니까요. 그게 후회도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차피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아주 열심히 안 살아도 되지만 적당히는 살아나가야 돼. 저도 딱 그 자만심이 있었던 거. 돈 언제든지 벌 수 있지 뭐 이러고 내가 돈을 뭘 더 버냐? 언제든지 벌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언제든지는 아니야. 아, 그러니까.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고 이런 건데 내가 그때는 어린 나이에 큰돈 버니까 아주 제정신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책 맨 처음에 쓰는 것 중에 서동구 작가 일단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나 요즘 사업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말하고다 내기 시작하고 있어. 그것도 나랑 비슷해. 책 머리만 썼더라고. 어떤 하루 책 머리만. 그래서 내가 맨날 유튜브에 노래 불러주는 이유가 그거야.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면 친구들한테 야 나 부자 됐구나. 나 10년 좀 100억 부자 될 거야. 그거를 자기 자신도 지키려고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야 너 열심히 살겠다 돈 벌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저는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타고 싶은 차나 막 좋은 데 막 이런 걸 집에다 다 붙여놓고 시작했고 말 맨날 하고 어느 순간 이루어지더라고요. 말하면
저 진짜 이거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아는 회장님이 있어요. 지금 딱 79이세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공개해줬는데 그거 핵심은 그거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학교에서 마케팅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BTS를 이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BTS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혼내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한국 이제 K-POP이고 이 친구들이 이제 빌보드 이런 거 하는데 너네들 마케팅을 한다면 지금의 트렌드를 모르면 어떡하냐. 근데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걸 공유해준 사람이 79세 회장님이 저한테 그걸 공유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사해서 솔직히 저도 정말 죄송한데 BTS 멤버이랑 한 명도 모르거든요. 아직도? 네. 알아. 근데 노래는 다 알고 다 들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멜론 차트 1위부터 10위까지는 항상 듣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예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게 이제 꼰대가 돼가고 막 이러는 건데 마케팅을 한다 이제 사업을 한다 이러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소녀시대에서 딱 끝났어요. 아 실망. 지금 한번 해보시죠. 리더 RM. RM은 랩 몬스터. 오. 진, 슈가, 홉, 정국. 유정. 그 한 명만 말 못했네. 4년 전부터 그렇게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도망친 거예요, 어찌 보면. 반은 정말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고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못했으니까 좋은 곳 가고 싶고 반은 이제 한국에 있기 싫으니까 그런 거. 근데 이제 저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세계여행을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플라이트 슈독에 이제 나이키 만든 사람 플라이트도 그랬고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제가 이제 영어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더 깊이 어울리지 못했던 거 더 깊이 어울릴 수 있고 친해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언어의 벽 때문에 예, 언어의 벽 때문에 너무 깊어지지 못했던 뭐 먹고 쓰고 뭐 이런 것 정도에 하는데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뭐 한 달 살이 세 달 살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영어권에선 몇 개월 살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LA나 뉴욕이나 뭐 이런 데서 몇 달 살면서 영어 조금만 해도 일상에 한 대. 그래서 제가 화려하게 데뷔하고 싶어가지고 실리콘밸리를 갔어요. 여기서 사업해서 이제 해서 간다. 네. 그래서 구글도 다니고 애플도 페이스북도 막 가면서 이제 만나면서 한국 사람들 위주로 만났죠. 한국 사람 직급 높은 분들. 근데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왔죠. 핑계지만. 20, 30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네? 아니, 그냥 미친놈처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소신대로. 미친놈 소리 한 번쯤은 들어줘야지 내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못 살고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놈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자기만의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난 미친놈이다.